같은 경우에 올해 이동수는 들어와, 이동의 문서는 들어오는데 네. 하나 좀 올해 잘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돼. 문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문서가 나한테 한이 될 수 있는 문서가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동자리가 나하고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우리 아들내미가 좀 잡아주려고 하는 거야? 네. 어? 네. 계속 혼자 같은 곳에 계셔가지고 조금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좀 전에 한 얘기 잘 듣고 잘 머릿속에 잘 네. 기억하고 있어. 네. 엄마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엄마 혼자 독단적으로 하게 되면 네. 엄마의 그 엄마가 제주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은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자꾸 막히고 끊기고 그래. 응? 엄마는 올해 하지만 운이 들어와서 이동은 할 수는 있고 문서는 잡을 수 있다 해. 하지만 아들내미가 그걸 좀 잘 좀 잡아줘. 알겠지? 알겠습니다. 응? 네. 그 대신에 우리 아들내미 응? 네. 아들내미 입으로만 벌어먹고 살라고 하지 마. 어? 네. 아는 거는 많고 네. 생각도 깊고 똑똑하나 네. 입이 너무 빨라. 어? 그러니까 밖으로 내뱉는 게 너무 빠르다는 얘기야. 실질적으로 결과는 나오지도 않은 걸 입으로 먼저 내뱉어서 그걸 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건 조금 좀 조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아들내미 우리 뭐 하고 싶어? 저는 방송 쪽 일하고 방송 싶고 쪽으로 일하고 싶어? 네, 인터넷 쪽으로 통신 쪽으로 인터넷 가고 통신 쪽으로?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SNS나 뭐 이쪽 지금 촬영하는 것처럼 유튜브나 이런 쪽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야? 네. 편집도 하고 싶고. 열심히 해. 네. 응? 올해는 지금 그쪽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올해는 길은 없어. 아, 네. 어, 하지만 내년쯤 돼서 길은 있으니까 열심히 좀 한번 해보시오. 아셨지? 그 기획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기획을 하고 콘티를 짜고 하는 건 참 잘할 거야. 하지만 이거 좀 조심해. 네, 응? 그러면 괜찮을 거야.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인상을 팍팍 쓰고 있어? 원래 저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원래 표정 메인이 이 정도 메인 표정이 나쁜 일 없잖아요. 여기를 보세요. 어디 봐. 엄마는 기준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꾸 마무리가 누그러지고 깨지고 그런단 말이야. 어? 엄마 집에 누가 아프신 분 계셔? 집에요? 어. 우리 신랑이 허리 시술을 받는데 더 안 좋게 됐거든요. 할아버지도 좀 안 좋죠. 할아버지는 95세라서 내가 말씀드리는 집에 아프신 분이 계시냐는 거는 뭐 남편이 시술을 해서 그거보다 좀 안 좋으신 분이 계셔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예전부터 그러잖아. 어르신들은 밤새 안녕이라고. 조심히 마셔. 아셨지? 하고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내 고집으로 정말 열심히 사셨고 내 고집으로다가 살아왔단 말이야. 내 재주는 피고 살았으나 우리 아빠의 고집, 본인 아빠, 네. 어? 그 우리 정시대주 대주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 마찰은 상당히 많았을 거야. 어? 하지만 이분을 꺾고 넘어설 수는 없어.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규진님이 그냥 마음을 접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다 해오질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기준님의 재능을 너무 많이 꺾였어. 응? 죄송하지만 아빠가 우리 기준님의 길을 좀 살려주고 좀 뛰어났다 하면 지금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 응? 뭐 옆에서 또 왜 웃고 있어? 어? 너무 많은 왜 웃고 있어? 너무 맞아가지고. 그랬단 말이야. 알겠지? 하지만 우리 정시대주 또한 머리는 상당히 좋으신 분이야. 머리는 참 좋아.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만 좋아. 혼자 할수 있는 게 없어. 주변에서 누가 도움을 주고 이렇게 계속 굴러서 살아왔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
내 고집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내 직성이 있다 보니까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자기 고집으로 그냥 해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깨지는 게 너무 많았어.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수 있는 역량이 이만큼이 있다 치면 요만큼도 못 해왔단 얘기가 나와. 그 머리로 따지다 보면 이만큼을 했어야 되는데 요만큼도 못 했다 소리가 나와.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너무 많은 고통을 겪어왔어. 힘들게. 근데 그거를 풀수 있는 게 밖에서 풀수 있는 게 없었어. 그냥 그 집안에서 풀었고 집에서 화를 풀었단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내미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기진도 마찬가지로 너무 눌렸어. 좀 튀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 그게 조금 아쉬워. 하고 우리 큰아들내미 같은 경우에 큰아들내미는 올해 어디 큰아들내미 이동한다 소리 안 해? 계속 거기 있지 말라고 해도 계속 고집 부리고 계속 있어. 전에 근데 큰아들내미는 올해 이동을 할 거야. 여름 지나서 좀 이동을 할 거야. 좋은 건가요? 거기서 이동을 해야 큰아들내미 좀 튀어나가. 아시겠지? 우리 큰아들내미가 이집 안에서는 제일 나아. 올해 운이 제일 좋아. 그러다 보니까 큰아들내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좀 내비둬. 참 재주도 많은 친구거든. 근데 그 재주를 펼치질 못해. 어디 가서 꼴뚝 소리는 안 들으면 다행이야.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내미는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 엄마는 이사 가시는 곳이 있다 하면 그곳에서 문서 잡을 때좀 아들내미들하고 상의를 좀 해. 아셨지?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아셨지?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저희 아버지는 응? 아버지는 내비둬. 작년까지는 정말 힘들었었는데 올해는 조금 좀 밖에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올해는 좀 괜찮아지니까. 지금 아버지가 엄마 두고 공장 접고 그냥 강원도 내려가가지고 지키고 계시거든요. 근데 허리 요양차가 한건 같은데. 올해부터 조금 밖에 나가. 기운 자체가 거기 들어와. 응? 뭐 공장을 접든 뭘 했든 한 거는 자기가 살으려고 접은 거야. 그러면 나중에 엄마랑 합칠 수 있을까요? 나중에 가도. 합치셔. 그래요? 합치는 게 제일 나아. 이분 혼자 내비두면 우울증 와. 이분 그래도 우울증이 좋을증까지 오실 수 있는 네, 맞아요. 소울증. 그러니까 좀 엄마가 사람 하나 구한다 셈 치고 살린다 셈 치고 어쩔 수 없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그 신랑이 합칠 마음이 있나요? 아, 그래요? 이분은 합쳐도 그만, 안 합쳐도 그만이야, 사실상은. 근데 이분은 누가 옆에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되시는 분.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네요. 누굴 만나? 다른 여자. 엄마. 아이. 합쳐도 그만, 안 합쳐도 그만. 정시대주는 내가 합쳐도 그만, 안 합쳐도 그만이 뭐냐면, 다른 여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라니까. 근데 또 누가 옆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일 잘 알고 잘 받쳐줄 수 있는 게 우리 기준님이야. 진짜요? 그렇게 나와요? 뭐가 정계가 그렇게 그렇다고? 그건 뭐 내가 뭐 헛소리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 아셨지? 우리 정시대주는 올해 좀 넘어서면서부터 올해부터 괜찮아져. 괜찮은데 올해 좀 넘어서야 돼. 그리고 시술이 잘못돼 갖고 뭐 허리가 더안 좋아졌다는 하나, 그건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를 못해서 그래. 그 몸이요. 근데 좀잘 걷지도 못했는데 그게 점점 나을 수 있을까요? 나아져. 나아지는 거 걱정하지 마셔. 아셨지? 그 지금 60평생을 정시대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어. 모든 거를 다 자기 직성 다 내려놓고 그러고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는 지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이 좋아. 산이 좋고 혼자 있는 게 좋아. 하지만 이건 혼자 내비두면 안 되시는 분이야. 아셨지? 우리 내가 얘기하는 상귀신이라는 게 있어. 상귀신 붙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혼자 내비두지 말고 아들내미가 됐든 기준님이 됐든 전화 좀 자주 하고 안부 좀 자주 물어. 어제한테요?
아셨지? 또 궁금한 거. 제가 좀 갚아야 될 돈이 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나중에 갚아야 될지 아니면 갚을 줄 빨리 갚어. 그걸 자금이 물어보세요. 아니 조금 빠듯해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조금 너무 타이트할 것 같아서. 근데 갚을 게 있으면 빨리 갚고 내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 알겠지? 저희 형은 지금 계속 어두운 일을 하거든요. 불법적인. 아, 그러니까 꼴통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그쪽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돈을 벌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없어. 빚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오래 이동을 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결혼할 수 있나요? 누구? 저. 본인? 네. 본인은 말만 줄여. 그럼 결혼할 수 있어. 언제쯤? 언제 하고 싶어? 저는 빨리 하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가지고. 지금 훈계는 들어왔어. 훈계는 들어왔는데 조금 좀 천천히 좀 해. 알겠지? 지금 좀 늦지 않았나요? 늦었다고? 야, 이제 서른하는데 뭘 늦어, 이씨. 정신 차려. 네. 내가 뭔가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때 결혼해. 알겠지? 그게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야. 길어봐야 3년, 4년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 실속, 내 주변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때 장가가. 그래야 여자도 괜찮은 여자 들어와. 알겠지? 엄마도 이번에 일을 시작할 것 같은데 그쪽에 잘 맞을까요? 엄마는 괜찮아. 본인하고 좀. 네, 알겠습니다. 이 집안에 걱정해야 될 사람은, 실질적으로 걱정해야 될 사람은 딱 둘이야. 여기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 이 자리에 안온 사람 둘은 걱정을 좀 해하고 살아야 돼. 근데 우리 저기 정씨자손 같은 경우에, 차남자손은 본인이야.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앞서 나가려고만 안 하면 괜찮아.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좀 쳐다보고 생각을 하고 가. 알겠지? 그러면 괜찮단 말이야. 그리고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참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지금까지. 응?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살아왔어. 내가 모든 걸 갖다가 다 쏟아붓고 살아왔단 말이야. 근데도 나한테 남는 건 지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올해부터 좀 이제 펴나갈 거니까 좀 열심히 좀 사셔. 아셨지? 금방이라도 내가 땅 파고 들어갈 사람처럼 그렇게 인상 쓰고 살면 들어올 복도 안 들어와. 아셨지? 궁금한 거. 됐지? 빨리 가고 싶어요? 엄마는 지금 감정인가 아니면 에너지 상태가 좀 표출하고 스트레스를 풀려면 밖에 돌아다니는 게 맞나요? 엄마 밖에 돌아다닌다고 엄마 할줄 아는 게뭐 있어? 그럼 어떻게 계속 집안에서 돌아야 되나요? 아이, 집안에서 푸는 게 아니라 엄마는 너네가 네. 속만 안 끓이면 돼. 응? 그러면 스트레스 안 쌓여. 뭐, 아빠야, 뭐, 내팽개둔지 한참 됐고, 마음에서 떠난 지 한참 됐고, 너하고 형만 좀 제대로 하고 하면, 엄마 돈 갖다 줘. 내일 모레 어버이날이잖아. 용돈 좀 드려. 그럼 스트레스 확 풀려. 알겠지? 왜 웃어, 엄마? 왜 웃어? 어? 그러면 돼. 또? 좋습니다. 없어? 네.